바이오 대장주였던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20년 5월 최대 주주였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의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된 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심사한 결과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0년 기준 신라젠의 개인 주주는 약 16만 5,600명이며 전체 지분의 9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주 비율로 따지면 당시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역대급 기업 공개로 평가받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 첫날 증거금을 32조 원 넘게 끌어모았습니다. 증권사 7곳의 통합 경쟁률은 20.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을 기록한 SKIE 테크놀로지 첫날 증거금인 22조 원을 웃돌면서 증거금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청약 건수가 몰리면서 청약 신청자의 절반가량은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전체 배정 주식 가운데 균등 배정 물량 11만 677주를 보다 신청 건수가 두 배를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집계된 청약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미래에셋 증권이 0.4주, KB증권 1.9주, 신한금융투자 3.0주, 대신증권 4.2주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바닥에 가까워졌다며 컨빅션 콜, 즉 강력 매수를 외친 증권사가 등장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코스피 지수 12개월 선행 PER의 20일간 이동 평균을 계산한 결과 현재 저점 매수 구간은 2,900포인트 선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기업의 12개월 선행 실적 수준을 감안하면 바닥은 2,850선에서 형성될 것이라며 2,900선 이하 구간에서는 투매보다는 보유가, 관망보다는 매수가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특히 외국인 순매도세가 곧 매수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실적 모멘텀이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업종 대표주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전기차 판매 약진을 앞세워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8%를 돌파했고요. 전체 판매량도 코로나 사태 이전인 연간 100만 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호조세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 대수는 13만 5,408대로 전년 대비 41.2% 급증했는데 역대 최다 판매량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현대차 기아의 유럽 점유율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높아진 8.7%로 지난해 7%를 넘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는 유럽 내 점유율 순위에서 BMW 그룹을 제치고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상위 1위에서 3위는 폭스바겐 그룹과 스텔란티스, 르노 그룹이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난해 12월 의류 판매 실적이 정반대로 나오면서 패션주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의류 판매 실적이 양호했던 미국 시장이 비중이 높은 한세 실업과 영원 무역의 주가는 최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 현지에서 2,000개가 넘는 매장을 오픈하며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던 필라 홀딩스 그리고 FNF의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9% 감소했지만 동기 대비로는 16%가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의류 매출이 29.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의 12월 소매 판매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3.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국내 증권업계 1위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듭니다. 비트코인과 NFT 등을 가상자산 수탁 사업으로 시작으로 향후 관련 투자 상품 개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구상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탁 사업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NFT 등을 안전하게 맡아서 관리해주는 일종의 코인 은행입니다. 최근 신사업 및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 자산을 보유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법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은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면 분실과 도난 관련 위험 없이 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는 미래에셋이 보관 가상 자산을 기반으로 관련 대출,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탁 사업은 가상 자산 투자 시장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향한 또 하나의 포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지점의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오늘 LG 에너지 관련 이슈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선 청약은 오늘까지다라는 점에서 청약을 계획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일단 오늘까지 해당 증권사에서 좀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청약의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시장 전문가들이 보는 상장 후 시총 규모 뭐 100조에서 120조 원대까지 보는 분위기인데, 만일 적은 유통 물량에 강력한 매수세가 몰려서 첫날 이미 말한 따상을 하게 된다면 시총이 약 183조 원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상장 후 개인 투자자 물량을 제외하고 본다면 15일 이후부터 좀 상장 이후 15일 이후부터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강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약 150조 원대 시가총액 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청약에 직접 참여, 그리고 상장일 매매 전략 등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그 외 방안에서는 경쟁사 혹은 지분 보유 회사에 투자를 하는 이런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근 주가 역시도 이에 따라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등의 매수 유입이 이런 되는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례로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 총액이 약 150조 원 수준까지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SK이노베이션 향후 증설 확장 규모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역시도 시총 70조 원대까지도 열어볼 수 있다라는 논리도 형성이 될 수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이 약 25조 원 수준인데 이 추가 주가 상승의 근거로 이 같은 논리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등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주가 추이에 따라서 경쟁사들의 주가도 좀 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는 27일 상장 이후의 흐름 역시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어쩔 수 없이 예측보다는 대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자금 블랙홀 여파라든가 또 이런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모습, 또 이에 대한 우려감 등의 주가가 최근까지도 많이 빠졌다라는 점에서 전일의 미국 시장 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다진 이후에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 계속적으로 대비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과 관련해서 경쟁사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면 될까요? 네, SK이노베이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간략히 포인트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현 시가총액의 2배 정도 수준까지도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의 근거로는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정유 시황 회복에 따라서 최근 정제 마진 등도 상승하면서 정유 부분에 이익이 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분할과 더불어 정유 시황 회복에 따른 사업 부분의 실적 회복도 역시나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 금융당국이 이 물적 분할이라든가 자회사 상장 규제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겠다는 소식은 주주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앞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할 소식 이후에 주가가 좋지 못했었는데 SK 이노베이션 역시도 SK 온으로의 이런 물적 분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주었었는데 이 금융당국이 물적 분할 등을 규제 검토한다라는 소식은 주주 입장에서 그간 이런 물적 분할에 따른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보다는 그간 물적 분할에 따른 우려감이 완화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SK스퀘어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2월 MSCI 정기 변경에 있어서 비중 확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우선 당사 애널리스트인 최남곤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MSCI 정기 변경에서 SK스퀘어를 비중 확대하겠다라고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다시금 유입될 여지가 크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관련 이슈가 뜨거운 상황 속에서 SK스퀘어 역시도 자회사들의 IPO가 순차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인 원스토어와 SK쉴더스가 상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원스토어 같은 경우 오는 3, 4월경 그리고 쉴더스 역시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도 계속적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 포인트로 삼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SK스퀘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